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서천 꽃밭 꽃감관 신산 만산 한라궁이 옛날 옛적에 김진국과 원진국이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김진국은 너무 가난해서 가진 거라고는 쌀, 서대, 서옷밖에 없었고 원진국은 너무 부자라서 가진 황금만도 석섬 서말이나 되었어요. 이들이 살림은 이렇게나 다르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나이 마흔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남들이 딸 아들 섞어서 주렁주렁 여섯이고 일곱이고 나흘 동안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도 못 낳았으니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날마다 그저 쉬느니 한숨이요, 짖느니 눈물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이 마을에 스님이 독량을 하러 와서 김진국과 원진국 집에 들러 같은 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틀리게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 산 넘어 동계 남상 주절에 가서 석 달 열흘 동안 공을 들이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다하면 자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국, 원진국이 그 말을 듣고 동쪽 산 넘어 동계 남상 주절에 가서 석 달 열흘 동안 공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김진국은 가난해서 가진 거라고는 쌀, 서대, 서옵밖에 없으니 그 쌀, 서대, 서옵을 깨끗이 씻어 새벽 이슬을 맞춰서 무명 보자기에 싸가지고 갔습니다. 반면 원진국은 부자라서 과진 황금만도 석섬 서말이나 되니 그 황금 석섬 서말을 깨끗이 닦아 꽃으로 장식해 비단 보자기에 싸가지고 갔어요. 가서 정성을 다해 공을 들이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절하고 빌었더니 과연 석 달 열흘 뒤에 김진국 부인도 태기가 있고 원진국 부인도 태기가 있었습니다. 열 달을 채워 아기를 낳으니 김진국은 아들을 낳고 원진국은 딸을 낳았어요. 김진국 아들은 사라도령이라 이름 짓고 원진국 딸은 원강암이라 이름 짓고 그날로 두 집은 사돈 맺기를 언약했죠. 아들 딸이 열다섯 살이 되면 혼인을 시키기로 약속을 한 거였어요. 사라도령도 원강암이도 비 온 뒤에 봄풀 자라듯 쑥쑥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나이 열다섯이 되었죠. 두 집에서는 언약대로 혼례를 올리는데 사라도령은 사모관대로 치장하고 목화를 신고 홀기를 들고 원강아미는 연지 찍고 군지 찍고 원사 믿고 족두리 쓰고 구경꾼을 구름같이 모아놓고 초례를 치렀습니다. 신랑은 신성 같고 신부는 꽃 같아서 동서남북에서 구름같이 모여든 구경꾼들 중
어느 하나 칭찬 안 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서 혼이 난 지 1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자사가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어보니 다른 말이 아니라 서촌 꽃밭에 꽃을 지키는 꽃감관 자리가 비었으니 사라도령은 당장 올라와 꽃감관 벼슬을 맡으라 하는 말이거든요. 옥황상제 영인이 거역할 수가 있나요? 당장 하늘 세상 서촌 꽃밭 머나먼 곳으로 떠나갈 제비를 하는데 원강아미도 저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저씨요, 당신은 지금 홀몸도 아닌 터에 그 멀고 험한 길을 어찌 가겠다고 나서는 것이오? 그러지 말고 집에 남아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모님이나 잘 모셔줘. 하늘을 나는 날짐승도 짝이 있고 땅을 기는 길짐승도 짝이 있어 서로를 따르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지아비를 어찌 홀로 보내겠습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원강암이 먹은 마음이 바위 같아서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부는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보찜을 꾸려 이고 지고 행전치고 신들매 바짝 조이고 길을 떠났죠. 하늘 세상 서천 꽃밭까지 가는 길은 힘센 장정걸음으로도 360 밤낮이 걸릴 만큼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가자니 밤낮으로 걷고 또 걸어도 끝이 없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걷고 또 걸었죠. 걷다가 지치면 나무 등걸을 베고 누워 잠깐 졸기도 하고 바위 언덕에 기대어 잠깐 쉬기도 하면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걷다 보니 원강아미는 그만 발이 두꺼비 잔등같이 부르트고 온 몸이 배부른 장독처럼 부어올라 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루는 둘이서 산속 억새풀 숲에 밤을 새우고 나서 오늘은 어찌 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 아래 동네에서 개 짖고 다구는 소리가 들렸죠. 원강아미가 지나가는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나무꾼님, 짖는 저 개는 뒤집개며 우는 저 닭은 뒤집닭입니까? 짖는 개도 자연장자네 개요. 우는 닭도 자연장자네 닭이요. 그 집은 어떤 집이랍니까? 쌀 만석에 보리 만석, 소 천 마리에 말 천 마리, 금 백섬에 은 백섬 가진 장자 중에 장자 집이지요. 그 말을 들은 원강아미가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서방님,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 발은 두꺼비 잔등같이 부르트고 온몸은 배부른 장독처럼 부어올라 한 발짝도 더 못 걷겠습니다. 서촌 꽃밭 가기도 글렀고 집에 돌아가기도 글렀으니 나를 여기 자연장자 집 종으로 팔아두고 가십시오. 마침 노자도 떨어졌으니 나를 팔고 뱃속의 아기를 팔면 서방님 노자 마련하여 좋고 나와 아기 묵을 곳 생겨 좋으니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소? 만약 허락을 안 해주시면 여기서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사라도령이 기가 막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남의 집 종이 되어 사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하고 아내의 손을 잡고 자연장자 집을 찾아갔어요. 소실대문 앞에 서서 종을 사시오 종사오, 배부른 아낙 종과 뱃속의 아기 종사오 하고 소리치니 자연장자가 나아보고서는 새 딸을 불러 종을 살지 말지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큰 딸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큰 아기 나와보아라. 저 종 사는 게 어떻겠느냐? 아버지, 그 종 사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 망합니다. 그래서 둘째 딸을 불러 물어봤어요. 둘째 아기 나와보아라. 저 종 사는 게 어떻겠느냐? 아버지, 그 종 사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 망합니다. 그래서 막내 딸을 불러 물어보았어요. 막내 아기 나와보아라. 저 종 사는 게 어떻겠느냐? 아버지, 그 종 사십시오. 우리 집안 이롭게 할 종인지 해롭게 할 종인지 모르니 사두십시오. 좋다. 그 말대로 하자꾸나. 그렇게 흥정을 하여 어머니는 300냥, 뱃속의 아기는 100냥을 쳐서 받고 원강아미는 그 집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장자가 밥을 주는데 사라도령은 방으로 불러 더운 밥을 차려주고 원강아미는 부엌으로 보내 식은 밥을 물에 말아주는 거예요. 사라도령이 장자에게 말하기를 이곳 풍습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사는 곳에서는 내외 이별할 때는 한 방에서 먹고 한 방에서 잠을 자는 법이요. 그러자 자연장자가 마지못해 원강아미를 방으로 불러 겸상을 차려주었죠. 부부는 겸상을 받아놓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울다가 울다가 원강아미가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뱃속에 든 아이 이름이나 지어주십시오. 사라도령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만약 아들을 낳으면 신산만산 한락궁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신산만산 한라덕이라 하시오. 그러고는 명주실 한 구러미와 얼레빗 한 짝을 아내한테 주었죠. 이것을 잘 간수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증표로 삼읍시다. 그러고는 날이 밝아 아침이 되니 그만 서천 꽃밭으로 훌훌 떠나버렸어요. 원강아미는 종이 되어 자연장자 집에 남게 되었죠. 자연장자는 집 밖에 움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 원강아미를 두고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하루는 밤이 이슥하여 자연장자가 움막으로 원강아미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라. 왜 그러시오? 너는 오늘부터 내 둘째 아내가 되어라. 이곳 풍습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사는 곳에서는 뱃속에 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남의 아내가 될 수 없는 법이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장자가 할 일 없이 돌아갔어요. 얼마 뒤 원강아미가 아기를 낳았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어준 대로 이름을 신산만산 한락궁이라 짓고 정성을 다해 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밤이 이슥하여 자연장자가 또 움막을 찾아왔죠.
이문 열어라. 왜 그러시오? 이제 약속대로 내 둘째 아내가 되어라. 이곳 풍습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사는 곳에서는 태어난 아기가 노래하고 죽맡하고 지게 지고 밭에 갈 때까지는 남의 아내가 될 수 없는 법이오. 그렇게 말하자 장자는 또 할 일 없이 돌아갔어요. 사라도령과 원강아미의 아들 친산 만산 한락궁이는 비 온 뒤에 봄풀 자라듯 쑥쑥 잘 자라서 어느덧 노래하고 죽맡하고 지게 지고 밭에 갈게 되었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밤이 이슥하여 자연장자가 또 운막을 찾아왔어요. 이 문을 열어라. 왜 그러시오? 약속대로 이제 내 둘째 아내가 되어라. 장자님, 주인과 종 사이는 부모 자식 사이와 같은데 어찌 자식으로 아내를 삼으려 하시오? 그건 안 될 말이오. 그러자 장자가 그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대뜸 원강아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막내딸이 나와서 제 아버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종 죽이면 이로움이 없습니다. 차라리 살려두고 일을 많이 시키는 것만 못하지요. 그래, 그 말대로 하자꾸나. 자연장자가 원강아미와 신산만산 한락궁이에게 고된 일을 시키는데 아들 신산만산 한락궁이에게는 너는 오늘 낮에는 깊은 산에 들어가 나무 신바리를 해오고 밤에는 새끼 신동을 꼬아놓아라. 그리고 어머니 원강아미에게는 너는 오늘 낮에는 물명주 다섯 똥을 짜고 밤에는 광명주 다섯 똥을 짜놓거라 하거든요. 신산만산 한락궁이가 깊은 산에 들어가서 나무 한 짐을 해다가 소 한 마리 등에 실어놓고 하늘 보고 절하고 빌고 나니 눈 깜짝할 새 쉰 마리 소 등에 나무 쉰 바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새끼 한 발을 꼬아놓고도 하늘 보고 절하고 빌고 나니 눈 깜짝할 새 새끼 쉰 동이 쌓여 있었죠. 원강아미도 짤깍짤깍 물명주 한 자를 짜놓고 하늘 보고 절하고 빌고 나니 눈 깜짝할 새 다섯 동이 되어 있었어요. 밤이 되어 짤깍짤깍 광명주 한 자를 짜놓고 하늘 보고 절하고 빌고 나니 눈 깜짝할 새 다섯 동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일을 십사리 해놓으니 자연장자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다음날 자연장자는 더 고된 일을 시켰어요. 신산만산 한락궁이를 불러 조 한 섬을 주면서 깊은 산에 들어가 우거진 숲속에 너른 밭을 만들어 조 한 섬을 하루에 다 뿌리고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신산만산 한락궁이가 깊은 산에 들어가 우거진 숲속에 너른 밭을 만드는데 난데없이 커다란 멧돼지가 나타나더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나무를 베어내고 흙을 다져서 눈 깜짝할 새에 너른 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조 한 섬을 다 뿌리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연장자는 깜짝 놀라 더 힘든 일을 시켰죠. 씨를 잘못 뿌렸으니 도로 가서 한 섬 조를
하나도 모자람 없이 다 주어오라는 거예요. 신산만산 한라꿍이는 하루 없이 도로밭에 가서 조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무수한 개미떼가 나타나더니 이리기고 저리기며 조를 물어다 눈 깜짝할 새에 한 섬을 다 모아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손쉽게 조 한 섬을 모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죠. 자연장자가 깜짝 놀라 주워온 조를 데어보고 세어보더니 한 섬에서 한 알이 모자라니 얼른 가서 찾아오라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신산만산 한라꿍이는 어쩔 수 없이 조 하나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새 개미 한 마리가 조 하나를 물고 문 밖에 와 있었죠. 신산만산 한라꿍이는 그걸 받아 장자에게 갖다 주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이러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았죠. 그래서 어머니 원강아미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누구이며 어디 계십니까? 자연장자가 네 아버지다. 그럴 리 없습니다. 세상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리 모질게 한단 말입니까? 바른 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자연장자가 네 아버지라도. 그렇게 원강아미가 끝내 가르쳐 주지 않으니 신산만산 한라꿍이가 어머니더러 콩 한 대를 볶아달라 하는 거예요. 원강아미는 장자집 콩장막을 털어 콩 한 대를 얻어다 솥안에 넣고 볶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신산만산 한라꿍이는 콩 젓는 나무 주걱을 멍석 아래에 감춰두고 제 손을 솥 안에 집어넣어 뜨거운 콩을 저으면서 어머니한테 물었죠.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는 자식 마음 아프기가 이 손 같으니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제 아버지는 누구이며 어디에 계십니까? 원강아미가 보니 아들 손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곧 탈 것 같았어요. 신산만산 한라꿍이야, 그래, 그 손 그만 꺼내거라. 가르쳐 주마. 그렇게 해서 신산만산 한라꿍이가 손을 꺼내니 네 아버지는 사라도령으로 하늘 세상 서천 꽃밭에 꽃을 지키는 꽃감관으로 가 계신단다. 그렇게 바른 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증표로 남긴 명주실 한 꾸러미와 얼레빗 한 짝도 아들한테 건네주었어요. 다음 날도 어김없이 신산만산 한라꿍이가 소 50마리를 몰고 깊은 산에 들어가 나무 50마리를 해오는데 웬 머리 허연 노인이 흰 사슴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슴을 끌고 가서 외양간에 메어놓되 박동굴로 고삐를 내서 메어놓으면 사슴이 고삐를 끊고 달아날 터이니 그때 사슴을 타고 네 아버지를 찾아가도록 하여라. 그러더니 사슴을 건네주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산만산 한라꿍이가 집에 돌아와 노인이 시킨 대로 흰 사슴에 박덩굴로 굽비를 해서 외양간에 메어두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한테 갔죠. 어머니, 저는 이제 아버지 찾아가렵니다. 제게 메밀범벅 세 덩이를 만들어주되 소금 닷대에 고춧가루 닷대를 메밀가루에 버무려 만들어주십시오. 어머니 원강아미가 장자집 메밀장막을 털어 메밀을 얻어다
소금 닷대에 고춧가루 닷대를 메밀가루에 버무려 범벅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신산만산 한라꿍이가 메밀범벅 세 덩이를 보따리에 넣어 메고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나오니 마침 외양간에 메어놨던 흰 사슴이 고삐를 끊고 달아나는 거예요. 자연장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달아나는 흰 사슴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러자 장자는 흰 사슴 얻을 욕심에 두 말 않고 허락을 해주었죠. 그렇게 해서 신산만산 한라꿍이가 그 길로 집을 나서 흰 사슴을 쫓아가 등에 올라탔어요. 사슴을 타고 나는 듯이 달려 백리를 갔는데 이때 자연장자는 신산만산 한라꿍이에게 속은 것을 알고 하루에 백리를 달리는 백리둥이 개를 풀어 신산만산 한라꿍이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백리둥이 개가 신산만산 한라꿍이를 쫓아오니 신산만산 한라꿍이는 얼른 메밀범벅 한 덩이를 개한테 던져주었어요. 그러자 개가 그걸 덥석 받아 먹고는 너무 짜고 매워서 백리 밖에 있는 백리수를 마시러 가버렸죠. 그 틈에 신산만산 한라꿍이는 천리를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자연장자는 다시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둥이 개를 풀어 신산만산 한라꿍이를 잡아오게 하였어요. 천리둥이 개가 신산만산 한라꿍이를 쫓아오니 신산만산 한라꿍이는 얼른 메밀범벅 한 덩이를 개한테 던져주었죠. 그러자 개가 그걸 덥석 받아 먹고는 너무 짜고 매워서 천리 밖에 있는 천리수를 마시러 가버렸습니다. 그 틈에 만리를 달려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연장자는 다시 하루에 만리를 달리는 만리둥이 개를 풀어 신산만산 한라꿍이를 잡아오게 했죠. 만리둥이 개가 신산만산 한라꿍이를 쫓아오니 그는 얼른 메밀범벅 한 덩이를 개한테 던져주었어요. 그러자 개가 그걸 덥석 받아 먹고는 너무 짜고 매워 만리 밖에 있는 만리수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 틈에 신산만산 한라꿍이는 몇 만리를 달려갈 수 있었죠. 이렇게 가까스로 개들을 따돌리고 나서 자꾸 가다 보니 까마귀 일곱 마리가 슬피 울고 있었어요. 까마귀야,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슬피 우느냐? 배가 고파옵니다. 그럼 너희들은 뭘 먹느냐? 땅속벌레 일곱 마리, 물속벌레 일곱 마리, 불속벌레 일곱 마리를 먹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산신만산 한라꿍이가 벌레를 잡는데 땅속벌레 일곱 마리, 물속벌레 일곱 마리, 풀속벌레 일곱 마리를 잡아다 까마귀에게 주었죠. 그러고 나서 서청꽃밭 가는 길을 물어보았어요. 까마귀야, 서청꽃밭은 어디로 가느냐? 이리로 가면 선녀 세 사람이 울고 있을 터이니 거기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꾸 가다 보니 선녀 세 사람이 물동이를 앞에 놓고 슬피 울고 있었어요. 선녀님,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십니까? 우리는 옥황상제 심부름으로 물을 길어 가야 하는데 그만 잘못하여 물동이를 깨뜨렸습니다.
깨진 물동이로는 물을 길 수 없어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그러자 신산만산 한라꿍이가 깨진 물동이 조각을 맞추어 붙이고 맞부리와 측부리를 개어 단단하게 메고 송진을 발라서 근간 곳을 막아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서천꽃밭 가는 길을 물었죠. 선녀님, 서천꽃밭은 어디로 가나요? 이리로 가면 얕은 물, 깊은 물, 더 깊은 물이 나올 터이니 그 물을 차례로 다 건너가십시오. 신산만산 한라꿍이가 그 말을 듣고 자꾸 걸어가다 보니 무릎까지 차는 물이 있어 그 물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 가슴까지 차는 물이 있어 그 물도 건넜죠. 그리고 또 가다 보니 목까지 차는 물이 있어 그 물도 건넜어요. 물을 다 건너가니 서천 꽃밭인데 천지사방에 진귀한 꽃과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여 눈이 어지럽고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꽃바더기에 연못이 있고 그 옆에 아름다리 수양버드 나무가 서 있기에 신산만산 한라꿍이가 나무에 올라가 가만히 살피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 선녀들이 물동이를 이고 나와 연못에 물을 기르려 하기에 신산만산 한라꿍이가 가만히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연못물이 흐려지고 물이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선녀들이 돌아가 꽃감간 사라도령에게 아뢰기를 연못과 수양버드나무 위에 웬 총각이 있어 연못물에 조화를 부리고 있나이다. 그러자 꽃감간이 나와보고 신산만산 한라꿍이를 꾸짖었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 신성한 곳에 와서 장난을 하느냐? 저는 신산만산 한라꿍이었고 서촌꽃밭 꽃감간으로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리도령이 깜짝 놀라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의 어머니는 누구더냐? 제 어머니는 원강아미로 자연장자 집에 종으로 계시지요. 그럼 어서 증표를 보여다오. 그러자 신산만산 한라꿍이가 품속에서 명주실 한 꾸러미와 얼레빗 한 짝을 내놓았어요. 사라도령이 받아들고 보니 몇십 년 전 원강아미에게 준 증표였죠. 내 아들이 틀림이 없구나. 네 어머니는 잘 있느냐? 고된 일로 고생이 많지만 제가 떠나올 때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러자 사라도령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또 물었어요. 네가 여기 올 때 물을 건넌 적이 있더냐? 예, 있습니다. 몇 번이나 건넜느냐? 세 번 건넜습니다. 어떤 물을 건넜느냐? 처음에는 무릎까지 차는 물을 건넜습니다. 그것이 네 어머니 첫 원한 소린 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까지 차는 물을 건넜습니다. 그것이 네 어머니 두 번째 원한 소린 물이로구나. 마지막에는 목까지 차는 물을 건넜습니다. 그것이 네 어머니 마지막 원한 소린 물이다. 사라 도령은 어머니 원강아미가 자연장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원한이 서려 물이 됐다고 말해주었어요. 신산만산 한라꿍이가 아버지더러 어머니 원수를 갚으러 가겠다 하니 사라 도령은 가기 전에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며 아들을 서촌꽃밭에 데리고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아버지, 이 검은 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뼈를 살리는 뼈살이 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 이 샛노란 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살을 살리는 살살이 꽃이다. 그리고 사라 도령은 죽은 사람 숨을 살리는 새파란 숨살이 꽃과 죽은 사람 혼을 살리는 새하얀 혼살이 꽃도 보여주었습니다. 신산만산 한라궁이는 다섯 가지 환생꽃을 하나씩 따서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보기만 하면 웃게 되는 웃음꽃, 보기만 하면 싸우게 되는 싸움꽃, 보기만 하면 서로 죽이고 죽는 술이 멸망악심꽃도 있기에 그 꽃도 가지대로 다 한 송이씩 따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자연장자 집으로 갔어요. 오던 길을 되짚어 집으로 돌아가니 자연장자가 크게 화를 내면서 신산만산 한라궁이를 죽이려 들었죠. 너는 나를 속이고 도망갔으니 죽어 마땅하다. 나를 죽이기 전에 장자님 식구들을 다 불러주십시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자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니 신산만산 한라궁이가 웃음꽃을 내놓았죠. 웃음꽃을 보더니 모두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며 웃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자 싸움꽃을 내놓았습니다. 싸움꽃을 보더니 모두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쳤다 당겼다 싸우느라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때 신산만산 한라궁이가 장자네 막내딸에게 말했죠. 너는 어서 눈을 가리거라. 그리고 소리치면서 술이 멸망악 심꽃을 내놓았어요. 술이 멸망악 심꽃을 보더니 모두 서로 달려들어 죽이고 죽이는데 장자네 막내딸만은 눈을 가리고 있어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신산 만산 한라궁이가 막내딸에게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 죽은 몸은 어디에 있느냐? 뒷산 청대밭에 있습니다. 뒷산 청대밭에 가보니 어머니 죽은 몸이 버려져 있는데 이마에는 동백나무가 나고 배에는 오동나무가 나 있었어요. 어머니 죽은 몸에 뼈살이 꽃을 올려놓으니 뼈가 살아붙고 살살이 꽃을 올려놓으니 살이 살아돋아나고 피살이 꽃을 올려놓으니 피가 살아돌고 숨살이 꽃을 올려놓으니 숨이 살아나오고 혼살이 꽃을 올려놓으니 혼이 살아 생겨서 하늘 보고 옥황상제님께 절 한번 하고 물풀의 나무 회초리로 세 번 지니 어머니가 기지개를 켜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봄잠을 달게 잤구나. 그 뒤로 어머니 죽은 몸에 돋아났던 동백나무는 그 열매로 세상 여자들의 머리에 바르는 기름을 짜는 데 쓰였고 오동나무는 어머니 여인 상제의 지팡이로 쓰게 됐답니다. 한편 신산만산 한라궁이는 어머니와 함께 서천 꽃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 세 식구가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나중에 사라 도령은 꽃감관 자리를 아들 신산만산 한라궁에게 물려주었죠. 그리고 자기는 원강아미와 함께 서천에 신선이 되었습니다. 신산만산 한라궁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청꽃밭 꽃강간이 되었는데 갖가지 신비한 꽃을 가꾸고 지키며 세상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취유 부벽정기 하늘의 선녀를 만나다. 평안도에 있는 옛 도시 평양은 고조선의 도읍지이자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어서 많은 유적지가 남아 있었어요. 명승지로는 금수산, 봉황대, 능라도, 기린굴, 조천석, 추남어 등이 있었는데 영명사 부벽정도 그중 하나였죠. 영명사는 고구려의 동명왕과 관련이 있는 궁으로 평양성 밖 동북쪽 20리쯤 되는 곳에 있었죠. 영명사에서 바라보면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고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절경으로 손꼽혔습니다. 강가에는 그림처럼 장사배가 늘어서 있었는데 대동강에서 하룻밤 지낼 때면 뱃사람들은 영명사에 올라 경치를 감상하고 돌아가곤 했죠. 특히 부벽정 남쪽에는 돌로 쌓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왼쪽은 청운제, 오른쪽에는 백운제라고 새겨 구경꾼의 흥미를 돋웠습니다. 1457년 개성의 부잣집 아들 홍생은 배를 타고 평양으로 갔어요. 8월 한과인 날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옷감과 실을 평양시장에다 팔려고 떠난 것이었죠. 그 해는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귀양 갔던 단종이 세상을 떠난 해이기도 했어요. 세종대왕의 손자인 단종은 아버지 문종이 병으로 일찍 죽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하지만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를 왕으로 모시기에는 야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신하들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세조에게 단종은 눈엣가시였죠. 그래서 단종을 머나먼 강원도 영월로 귀양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자 당시 영월에 수령을 시켜 단종을 죽이게 했죠. 단종이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하자 수많은 선비들이 통곡을 하고 벼슬을 버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던 때였어요. 홍생은 얼굴이 잘생기고 어린 나이에도 글을 짓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구견 나온 기생들은 잘생긴 홍생을 보고 아양을 떨며 손짓하기 바빴죠. 평양에 살던 친구 이생은 홍생을 위하여 크게 술자리를 열었어요. 홍생은 술이 거하게 취해 배로 돌아왔는데 밤공기가 쌀쌀해서 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구경이나 하려고 배에 달빛을 가득 싣고 노를 저으며 대동강 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니 이내 부벽정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홍생은 배를 갈대밭에 메어두고 사닥다리를 올라가
정자 난간에 기대어 경치를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휘황 찬란하게 흐르는 강물이 마치 큰 바다와 같았죠. 물결은 희게 일고 기러기는 모래사장에서 울고 두루미는 소나무 숲에서 우는데 사방이 아름답고도 늠름한 기상이 옥황상제 계신 곳에 나온 듯했습니다. 홍생이 옛 도읍이었던 평양성을 보니 외로운 성에 물결만 찰랑거리고 있었어요. 홍생은 문득 나라의 흥망을 탄식하며 시가 떠올라 나직하게 시 6수를 잇따라 읊었죠. 못내 부벽정에 올라 시를 읊으니 강물 소리는 흐느끼어 애 끓는 듯하구나. 옛 나라는 어디인가 영웅호걸 자취였고 거친 성터 아직까지 봉황의 형상을 띄었구나. 한참 시를 읽다가 홍생은 손바닥을 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옛 선비들은 시뿐만 아니라 춤과 악기 연주에도 능했으니까요. 비록 퉁소와 노래의 유창한 화답은 없다 하더라도 마음속의 슬픔은 좋기 깊은 산골짜기에 용을 춤추게 할 만했으며 외로운 배 위에 쓸쓸한 여인의 마음을 울릴만 했습니다. 홍생이 다시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을 때는 밤이 깊은 뒤였어요. 그때 문득 가벼운 발소리가 서쪽에서 들려왔죠. 시를 읊는 소리를 듣고 절의 스님이 찾아오는가 보구나. 홍생이 누군가 싶어 앉아서 기다리는데 가만히 보니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인의 양쪽에는 몸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도교의 도사들이 쓰는 옥으로 만든 먼지털이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비단부채를 들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여인은 보통 집안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홍생은 뜰 아래에 숨어 그들을 살폈습니다. 여인이 남쪽 난간에 의지해 달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시를 읊었어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죠. 몸종이 비단 방석을 펴자 여인은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방금 시 읊는 소리가 나더니 그분은 어디로 가셨나? 나는 요괴가 아닙니다. 다만 아름다운 저녁을 맞이하여 구름 없는 긴 하늘에는 달이 솟고 은하수 맑은 물이 배고 같으니 함께 한 잔 마시고 한번 시를 읊으며 좋은 밤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홍생은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두려운 생각도 들어 어떻게 할까 주저주저했어요. 그러다 에헴 하고 기침 소리를 냈죠. 여인은 몸종을 시켜 홍생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아가씨의 명을 받들어 모시고자 옵니다. 홍생이 몸종의 뒤를 따라 나와 인사를 하고 꿇어앉으니 여인은 방석이 놓인 자리를 권했어요. 이리 오시지요. 그러더니 몸종을 시켜 낮은 병풍을 세워 서로 얼굴을 반쯤 볼 수 있게 했어요. 방금 읊는 시가 무슨 시인가요?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읊어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홍생이 시를 다시 읊으니 여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시를 아주 잘하시니 저와 함께 시를 논할 수 있는 분이겠군요.
여인은 몸종을 시켜 홍생에게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주는 너무 딱딱했고 술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홍생의 모습을 보고 여인이 웃으며 말했죠. 이 세상의 사람이 어찌 신선히 맛있는 술과 용의 고기로 만든 포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얘야, 절에 가서 절밥을 좀 얻어오거라. 몸종은 금세 절밥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홍생이 음식을 먹는 사이 여인은 홍생의 시에 화답해 향기로운 종이에 시를 썼어요. 그리고 몸종을 통해 홍생에게 주었죠. 홍생은 여인의 시가 너무도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이름과 감은 족보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고조선 준왕의 딸입니다. 우리 조상께서는 하늘의 뜻에 따라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팔조의 금법을 정해 천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요. 그런데 중국에서 건너온 위만이라는 자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저는 죽으려 했습니다. 위만은 중국 한나라 때 연왕의 신하였습니다. 한나라 황제가 노관이라는 자를 연왕으로 삼아 조선과 연은 국경을 맞대게 되었지요. 그런데 연왕 노관이 한나라를 배신하고 흉노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졌지요. 그러자 연왕의 신하였던 위만도 벌을 받을까 두려워 고조선에 항복을 하였어요. 위만은 서쪽 변방에 거주하도록 해주면 중국의 망명자를 거두어 조선의 국경을 지키겠다고 아버님 준왕을 설득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를 믿고 사랑하여 벼슬을 내리고 백리의 땅을 주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만이 망명자들을 유인하여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준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지요. 한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니 왕궁에 들어와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결국 위만은 군사를 이끌고 궁으로 들어와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주로서 지옥스럽게 살 수 없어 죽으려 했습니다. 마침 그때 신선이 나타나 저를 어루만지시면서 말하기를, 나는 원래 이 나라의 시조로서 부귀를 누린 뒤에 바다에 있는 섬에 들어가 신선이 된 지 오래되었다. 너는 나를 따라 하늘로 가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여 그분을 따라 하늘로 갔습니다. 신선께서는 자신이 사는 곳에 내 거처를 만들어 주시고 죽지 않는 약을 주셨습니다. 약을 먹은 뒤 여러 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며 기운이 샘솟아 공중에 높이 떠서 우주를 굽어보며 세계의 명승지를 빠짐없이 유람을 했지요. 어느 날 달나라 신선 항아에게로 갔더니 항아가 내 자질을 높이사 옥황상제의 향로를 지키는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밤 고국 생각이 간절하여 하계의 세상을 굽어보니 산천은 옛 같으나 인물은 자취없고 명월은 내를 덮고 백로는 티끌을 씻은지라. 이에 가만히 내려와서 조상의 무덤에 성묘하고 부벽정에 거듭 올라 시름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당신을 만나 한없이 기쁜 한편 또 부끄럽기도 하지요.
더욱이 둔한 재주에 좋은 시를 화답하니 시라 일컫기 곤란하나 대강 품은 뜻을 볕을 따름입니다. 여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홍생은 두 번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인간의 선비가 어찌 선년인가 시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강 글자나 할 정도이니 많은 가르침 바랍니다. 그렇게 여인과 홍생은 서로 시를 써 주고받으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되자 여인은 붓을 던지고 높이 솟아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몸종을 통해 말을 전했죠. 옥황산쟁님의 향로를 지키는 일이 중하여 이제 저는 돌아갑니다. 그때 돌개 바람이 일더니 홍생의 앉은 자리를 걷어 채우며 여인이 쓴 시도 멀리 날려버렸어요. 홍생이 얼이 빠진 듯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꿈도 생시도 아닌 이상한 일이었죠. 홍생은 난간에 기대어 지난 일을 떠올리며 여인의 말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기이한 인연이 아닐 수 없었어요. 홍생은 여인과의 만남에 아쉬움이 남아 못다한 해포를 불려는 듯 시를 읊었습니다. 시를 읽고 나니 절간의 종이 울고 마을에 닭이 노래했어요. 달은 선녘 하늘에 걸려 샛별만 반짝이고 뜰 아래 쥐와 땅 밑에 벌레 소리가 들려왔죠. 홍생이 배로 돌아오자 친구들이 다투어 물었습니다. 어젯밤은 어디서 자고 이제 오나? 홍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어쩌녕 낚싯대를 가지고 달빛을 따라 장경문 밖에 조천서까지 이르러 고기를 낚으려 했으나 밤이 서늘하여 물결이 차가운 까닭인지 붕어 한 마리가 물지도 않더군. 그 말에 친구들은 더 의심하지 않았죠. 그 뒤 홍생은 여인을 생각하다가 상사병에 걸려 여러 날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생의 꿈속에 흰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우리 아가씨께서 옥강상제께 그대의 재주를 아뢰어서 벼슬을 주려 하오니 함께 가시지요. 홍생은 놀라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하인을 시켜 몸을 깨끗이 씻고 집안을 깨끗이 한 뒤 향을 피우고 뜰에 자리를 깔고 턱을 개고 앉아 잠깐 누웠다가 영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9월 보름날이었어요. 홍생이 죽고 며칠이 지나도 얼굴빛이 산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홍생이 신선을 만나 신선이 된 것이야. 이렇게 말이죠. 남영 부주지 염라대왕이 된 박생. 조선 세조 임금 때 경주에 박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려고 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어요. 당시 최고의 학교인 성균관에 다니긴 했지만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관직에 오르지를 못했죠. 하지만 박생은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 했습니다.
벼슬 자리를 얻기 위해 힘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아부를 하지도 않았죠. 그런 박생을 보고 거만하다고 흉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생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고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고 마음 씀씀이가 깊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어요. 박생은 어려서부터 유학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무당이나 미신 같은 것을 믿지 않았죠. 특히 중용과 주역 같은 책들을 공부한 뒤에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생은 유학에서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생은 한 스님과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스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전당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세상이 원래 하나인데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박생의 말에 스님은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옳다고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확실하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약한 사람이 벌을 받는 진리는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박생은 스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니 불교 사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귀신이나 이 세상 밖에 다른 세상 같은 이야기들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허황된 말에 불과하니 내가 믿을 게 못 된다. 그렇게 스스로의 생각을 다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박생이 방에 앉아서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다가 베개를 베고 잠깐 졸았다 깨니 넓은 바다 한가운데 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풀이나 나무도 없고 흙도 없었어요. 발에 밟히는 것은 모두 굴이나 새덩이였죠.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하늘이 이글이글 불타는 것처럼 더웠는데 흙도 나무도 풀도 없어서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밤이 되니 살을 애는 찬바람이 불어와 세상이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추웠어요.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박생이 중얼거리며 한참을 가자 쇠로 된 담이 마치 성처럼 서 있는 곳이 나타났죠. 담은 높아서 안이 보이지 않았고 해변까지 뻗어 있어서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담 가운데에는 철로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대문이 있었어요. 담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는 더워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추워 얼어 죽을 지경이었죠. 그곳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간신히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움직이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사람이 아닌 괴물로 무섭게 생긴 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생을 보더니 큰 소리로 불렀죠. 누구냐? 이리 오너라! 박생이 크게 놀라 문지기 앞으로 갔습니다. 문지기는 쿵 소리가 나도록 창을 바닥에 내리치면서 물었어요. 그대는 누구요?
그러자 박생이 떨면서 대답했죠. 조선 땅 경주에 사는 사람이에다. 그저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일 뿐이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두 번, 세 번 절을 했어요. 그러자 문지기가 말했죠.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을 만나도 비겁하게 굴지 않을 텐데 선비께서는 겁이 많으시군. 우리는 전부터 세상의 이치를 아는 선비를 만나려 했고 우리 왕께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 동쪽 나라에 말을 전하려 했으니 마침 잘 되었소. 잠시 앉아서 기다리시오. 왕께 알려서 뵙게 해드리리다. 문지기는 말을 끝내고 어디론가 들어가더니 잠시 뒤 돌아왔어요. 왕께 없어 당신을 궁에서 만나겠다고 하시오. 당신을 위해서 충고 한마디 하자면 우리 왕을 만나거든 너무 무섭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바라오. 조금 있으니 흰 옷을 입은 아이와 검은 옷을 입은 아기가 두 권의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흰 책에는 푸른 글자가 쓰여 있고 검은 책에는 붉은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아이가 박생의 좌우에 책을 펴놓고 보이는데 그의 이름이 붉은 글자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이름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의 박생은 전생의 죄가 없으니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박생이 글을 읽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나에게 왜 이 책을 보여주는 거요?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어요. 검은 책은 악인을 모은 것이고 흰 책은 착한 일을 모은 것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실린 분은 왕께서 예절을 지켜 맞이하시고 악한 책에 실린 이는 노예로 만드시지요. 이 책을 보여드리는 것은 선비께서 왕을 만나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의를 지키시고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두 아이는 문 안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곧 험상궂게 생긴 군사들이 창을 휘두르며 나타났는데 그들 뒤에는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수레가 있었어요. 수레 위에는 연꽃 모양의 자리가 있고 어여쁜 아이들이 시중을 들기 위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박생을 수레에 태우고 길을 떠나는데 귀한 손님이 지나가니 길을 비키라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사방에 울려나갔죠. 박생이 수레 위에서 살펴보니 그곳 사람들은 달궈진 쇠바닥을 마치 흙길처럼 걸어다녔어요. 사람들은 그곳 생활에 익숙한 듯 보였죠. 이윽고 박생 일행이 왕이 사는 궁에 도착했습니다. 성은 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름다운 연못과 아름다운 건물들이 인간 세계의 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궁녀들이 나와서 절을 하며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에서는 왕이 박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은 이글이글 불타는 눈을 한 무섭게 생긴 얼굴에 몸집이 컸습니다. 게다가 온몸은 불꽃으로 쌓여 있었어요. 왕은 손님을 맞으려 단정하게 차려입고 뜰 아래까지 내려와 기다리고 있었죠.
박생은 황급히 엎드려 절하고 감히 왕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는 세상이 다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소. 그대는 글을 읽어 세상의 이치를 아는 선비이니 내가 힘으로 윽박지르지 않을 것이오. 왕이 박생의 소매를 잡아 궁으로 안내한 다음 팔걸이가 옥으로 된 금 의자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시종에게 차를 내오라고 했죠. 시종이 차와 가위를 내왔는데 차는 끓는 구림을 갖고 과일은 쇠로 만든 공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와 과일이 나오자 방 안은 좋은 향기로 가득했어요. 차도 마실 만했고 과일도 인간 세계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었죠. 왕이 차를 마시고 박승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는 여기가 어딘지 모를 것이오. 이곳은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저승이요. 대궐 북쪽 산의 이름은 옥초산인데 이 땅은 산의 남쪽에 있어 남염부주라 하오. 염부라는 이름은 불꽃이 항상 허공 중에 떠 있는 불꽃 염자를 써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소. 나의 이름은 연마인데 불꽃이 항상 내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요. 내가 이곳의 왕이 된 지 이미 만 1년이 되었소. 오래 살아서 신통력이 많이 생기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소. 인간 세계에 글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사람을 보내 도와주었고 부처가 도를 깨달을 때에도 군사들을 보내 보호해 주었소. 다만 유학을 공부한 공자는 스스로 도를 지키니 내가 도와줄 여지가 없었소. 그러다 보니 인간 세계와 좀 멀어진 것 같소. 그러자 박생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공자와 부처는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했죠. 공자는 중국의 성인이고 부처는 서역의 성인이니 두 사람 다 훌륭한 가르침을 폈소. 하지만 서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화가 틀리니 그들에게 맞게 가르치느라 차이가 나는 것이요. 두 사람 다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길을 갔으니 서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후세에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지. 그러자 박생이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귀신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살아있으면 사람이고 죽으면 귀신이라는 것이요. 서로 다를 게 없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 귀신과 자연 속의 귀신은 어떻게 다른 것이옵니까? 다를 것이 없소이다. 산천의 제사함은 자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조상께 제사함은 나아주심에 보답하려는 것이요.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요. 그 외의 귀신은 다만 인간들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라오. 공자는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하였으니 아마 이런 이치를 말함일 것이요. 그러자 박생이 또 물었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쁜 귀신과 요물이 있어 실제로 사람을 해친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의 조화에 따라 움직이는 귀신은 사람에게 해가 없지만 자연의 조화를 깨는 것들은 그냥 귀라 할 것이니 세상 만물에 이런 못된 귀들이 있지. 스님들이 말하기를 하늘 위에 천당이 있고 지하에는 지옥이 있어서 10명의 왕들이 죄인들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사람이 죽은 지 7일 후에 부처님께 제를 올려 그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고 대왕께 지전을 바치어 그 죄악을 갚는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자 왕이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어찌 하늘과 땅 밖에 다시 하늘과 땅이 있으며 천지 밖에 또 다른 천지가 있겠소? 그리고 왕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이이니 한 나라에 오직 한 사람의 왕이 있을 뿐이요. 제사를 지내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일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그대가 아는 대로 얘기나 해보시오. 그러자 박생이 진지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면 양반이거나 상인이거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낸다며 돈 많은 이는 돈을 많이 내어 큰 재를 올리고 가난뱅이도 논밭과 집을 팔아 제사를 크게 지냅니다. 저는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8월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 등활 지옥은 남연 무주 아래 깊은 땅속에 있다는 지옥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는 죄인이 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살생한 횟수에 따라 상중하로 나뉘어 그에 따른 괴로움을 받게 된답니다. 벌레가 온몸을 파먹고 옥졸들도 새몽둥이를 가지고 죄인을 때려 부수고 칼로 살을 찌는 형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또한 칼날로 이루어진 무성한 숲을 지나면서 온몸의 살점이 파헤쳐지고 베인 죄인이 죽게 되면 금방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다시 살아나게 되어 같은 형벌을 거듭하게 되지요. 혹승 지옥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악한 의견을 설법하거나 자살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으니까 떨어진다고 하는데 죄인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온몸을 뜨거운 검은 쇠줄로 얽어매이고 뜨겁게 달구어진 도끼, 톱, 칼 등으로 몸을 베고 끊어대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험한 언덕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풀처럼 무성히 솟아있는 뜨거운 땅으로 떨어져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하지요. 그리고 중합지옥은 살인, 도둑질 등을 저지른 죄인이 떨어지는 지옥으로 죄인을 모아 두 철산 사이에 끼워 넣어서는 두 산이 합쳐지도록 하여 눌려 죽게 하며 또 큰 쇠구유 속에 넣어 눌러 짜는 고통을 받는 지옥이라고 하지요. 규환 지옥은 살생, 도둑질, 술 먹는 죄를 범한 이가 가는 지옥이며 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은 물이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옥졸이 철퇴로 입을 찢은 다음 펄펄 끓어 불타는 구린물을 먹이고 불에 뻘겋게 달군 새덩어리 먹여 오장육부를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대규환지옥은 규환지옥에 떨어지는 중생과 같은 죄를 지은 이가 떨어지는 지옥인데 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인은 규환지옥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죄인의 혀를 길게 잡아 빼어 입으로 다시 넣을 수 없도록 한 다음에 혓바닥에 펄펄 끓는 구리 샘물을 붓거나 철퇴로 짓이기고 가루를 낸다고 하지요. 이런 식의 지옥이 여러 개 더 있어서 죄인들을 벌준다고 합니다. 박생의 이야기를 들은 왕이 탄식했어요. 슬픈 이야기군. 인간은 이 세상에 날 때에 하늘의 뜻을 받은 것이요. 땅이 곡식을 길러주고 임금은 법으로 다스리며 스승은 도로서 가르쳐주시고 어버이는 은혜로서 키워주시니 그 덕분에 살면서 하늘의 뜻대로 살면 복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재앙이 생기는 것이요. 사람이 죽으면 정신과 기운이 이미 흩어져 오르락내리락 하여 근본으로 돌아갈 뿐이요. 어떻게 죽은 뒤에도 형체가 있어 지옥에 빠져 고통을 받겠소.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의를 포하는 것이니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정성이 있고 없음의 차이일 뿐이요. 부처란 깨끗하다는 뜻이 있고 왕이란 존엄하다는 뜻이 있으니 어떻게 깨끗한 부처가 인간들의 음식을 맛보고 존엄한 왕이 인간의 재물을 받고 벌을 면제해 주겠소. 그러니 인간 세계에 그런 일들은 이치가 많지 않소이다. 그러면 영혼이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나이까? 정신의 기운이 다 흩어지지 않았을 때는 윤회의 길이 있을 듯하나 오래되면 소멸되고 마는 법이요. 그러자 박생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들은 염라대왕은 명부의 10명의 왕 중 다섯 번째 왕으로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몇몇 경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왕 생칠경에서는 염라대왕 앞에서 죄인이 머리채를 잡힌 채 머리를 들어 업경을 보고 비로소 전생의 일을 분명히 깨닫게 되며 이 업경에는 죄인들의 생전에 지은 일체의 선행과 악행이 비춰진다고 하지요. 옥졸이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얼굴을 잡아당겨 거울에 들이대며 보라고 나무랄 뿐 아니라 방망이로 두들겨 패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울부짖지만 나중에는 숨도 다 끊어지고 몸이 티끌처럼 부서진다고 하지요. 그러니 제가 처음 대왕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박생이 염라대왕에게 또 물었어요. 왕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왕이 되셨습니까? 내가 인간 세계에 있을 때 왕께 충성을 다하고 일생의 목표를 나쁜 자들을 소탕하는 데 두었소. 하늘에 맹세하기를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 악인들을 처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죽어서도 이런 나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이요. 이곳의 백성들은 모두 인간 세계에서는 나쁜 일을 저지른 악인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그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은 죄를 뉘우치며 살고 있어. 그러므로 정직하고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사람만이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 당신은 정직하고 굽히지 않는 신념을 가졌다고 했소. 그러나 당신의 높은 뜻은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해 세상에 편바 없으니 어찌 아깝다고 하지 않겠소. 나는 이제 명이 다하여 이 자리를 떠나야 하오. 당신도 이제 명이 다한 것 같으니 나중에 내 뒤를 이어 이곳의 왕이 되도록 하시오. 왕은 말을 마치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렇게 왕과 박생은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생이 일일이 얘기하다가 고려의 건국에까지 이야기가 미치자 왕은 여러 번 감탄하며 말했어요. 나라를 맡은 이는 폭력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덕이 없이 지위를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 하늘이 비록 묵묵하여 영원히 말은 없을지라도 그 명령은 엄한 것이요. 그리고 국가는 백성의 것이요. 명이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천명이 가버리고 민심이 떠나면 몸을 보정코자 한들 어찌 될 수 있겠소. 이렇게 문답이 끝난 뒤 왕은 잔치를 거두고 박생에게 왕위를 넘기고자 손수 선의문을 지어 박생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염주의 땅은 인간 세계의 발자취가 미치지 못한 야만의 나라이다. 붉은 구름이 햇빛을 덮고 추한 안개가 공중을 막아 목이 마를 때는 녹은 구리샘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뜨거운 새를 먹어야 한다. 불길이 천리요, 철산이 찹찹하니 백성들은 다스리기가 어렵고 지형이 험악하여 아무나 통치할 수가 없다. 조선에 사는 박생으로 말하면 정직하고 강하며 문장 또한 뛰어나니 백성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도덕과 예법으로서 백성을 가르쳐온 누리를 태평하게 해주시오. 내 이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 자리를 그대에게 양보하니 앞으로 좋은 정치를 할 것을 부탁하오. 박생이 선의문을 받들어 예식을 마치고 두 번 절하고 물러났어요. 그러자 왕은 다시금 신하들과 함께 축하를 했고 박생을 배웅하며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이곳에 돌아올 것이니 나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인간 세계에 퍼뜨려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생은 대궐문을 나와 기다리고 있던 수레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수레를 끌던 사람이 실수하여 진흙이 발굽에 묻자 말이 날뛰면서 수레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박생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의 방이었어요. 상의에 책들이 놓여 있었고 등불은 흔들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한갓 허무한 꿈이었습니다. 박생은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박생은 차근차근 집안일을 처리하고 몇 달 후에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구나. 박생은 의원과 무당들을 다 물리치고 고요히 죽어갔어요. 박생이 죽던 날 이웃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신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의 이웃은 장차 염라대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